어머님 다녀오셨어요? 아, 사민아, 야,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냐? 죄송해요. 어머님한테 꼭 들을 말씀이 있는데 회사에서 눈길도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. 아이, 그래? 아, 여보, 할 말이 있다네. 응? 우리 앉아서 일단 얘기 좀 들어볼까? 응? 저 그 전에 오늘 행사하시느라 시장하실까봐 식사 준비를 했어요. 먼저 드시고. 식사? 네가? 어머님, 앉으세요. 제가 장 봐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만들었어요. 어머님. 아, 맘마미야. 똑똑히 봤지? 네가 아무리 하늘을 무너뜨리는 얕은 수작을 부려도 우리 집하고는 이미 끝났어. 아니, 그 지저분한 잔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더 소름만 끼치니까 우리 중기 포기해. 어머님, 어머님이 뭘 하셔도 절대 저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. 저 중기 씨 정말 사랑하고 이 아이까지 있는데 절대 이렇게 못 헤어져요, 어머니. 뭐라고?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자 불러서 동네 방네 소문내면 내가 그거 무서워서 너 받아줄 줄 알았어? 천만에! 오늘 너 하늘꼴을 보니까 그나마 갖고 있던 일말의 동정도 아까운 생각이 든다. 한 번이라도,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네가 진실을 보였다면 나 이렇게 모질게 끝내지 않았을 거다. 저도 알아요. 기자들 불러 모아서 기사 뿌려봤자 다 얕은 수라는 거요. 그런데 어머님,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. 어머니, 제발 그 방법만 보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라도 중기 씨 잡고 싶은 제 진심을 좀 봐주세요, 어머니. 진심? 네가 진심이라는 게 있는 애니? 네가 생각하는 진심이 뭔데?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을 짓밟고 이용해서라도 네 걸로 만드는 게 네 진심이잖아. 아니에요, 어머니. 난 절대 그런 거 아니라.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 중에